자연수와 폐하노공리계에서 말하는 자연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1, 2, 3, 4, 뭐1 더하기 1은 2 이런 자연수는 한 개, 두 개, 뭐 이런 개수가 중요한 약속인 것이고요. 폐하노공리계에서 말하는 자연수는 이 자연수의 대수적인 성질, 한 줄로 늘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과 덧셈은 평행이동이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자연수의 대수적인 성질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을 거예요. 폐하노공리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 들여다보면은 이 결론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폐하노공리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같다라는 것을 정의하거든요. 두 수가 같다. 처음 네 공리는 동일 관계를 묘사한다. 두 개의 자연수가 같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같아야 되고요. X하고 Y가 같으면 Y는 X하고 같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X가 Y랑 같고 Y가 Z랑 같으면 X가 Z랑 같아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성질들을 만족해야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학적인 성질을 나열을 한 거죠. A가 자연수이고 A랑 B랑 같으면 B도 자연수. 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는 그냥 어떤 기준에서 같다라는 의미를 서술했다라고 쉽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연수의 성질인데요. 먼저 상수 0이 있고요. 이건 자연수의 원소예요. 뭔가 시작점은 있어야 돼요. 빅뱅이 있어야 우주가 시작되듯이. 그 다음에 자연수의 집합이 다음수 함수 S에 대해서 닫혀있다. 닫혀있다라는 것은 S라는 함수에 어떤 자연수를 넣으면 결과값도 자연수가 된다라는 것을 닫혀있다라고 수학에서 말해요. 몇 가지 성질이 여기 나와있죠? 먼저 0은 자연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의 자연수 n에 대하여 sn, n의 다음수라고 이해하면 돼요. sn도 자연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 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임의의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sm과 sn이 같으면 m과 n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5, 6, 7, 8을 보면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5, 6, 7, 8이 말하는 것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요. 목적은요, 자연수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0 앞에 뭔가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말하는 것이 7번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죠?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명확해요. 왜냐면은 S라는 것이 함수라고 했잖아요. 함수라는 것은 X값을 넣으면 Y값이 하나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 이거를 별표라고 할까요? 별표에 의해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8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SM하고 SN이 같다. 이걸 2라고 하고 이거를 2-이라고 할까요? 2도 S에 넣었더니 3이 나오고 2-도 S에 넣었더니 3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하고 2-는 같을 수밖에 없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부에서 화살표가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7번, 8번 그리고 이 별표가 말하는 것들이에요. 정리됐죠? 그런데 자연수라는 것이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서야 되는데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직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외부에 다른 원소들이 있어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독립적으로 이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다음 페이지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자연수 성질의 끝판왕을 보도록 할게요.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하자. 0은 K의 원소예요. 그리고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K의 원소이면 SN은 K의 원소이다. 이때 K는 모든 자연수를 포함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결론을 먼저 볼게요. K는 모든 자연수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K가 작은 집합일수록 이 말은 더 강력한 말이 되는 거죠. 작은 집합보다 자연수가 더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이 K가 가장 작아질 때는 뭐냐면요, 이 위의 성질에서 K가 다음 원소만 가질 때가 가장 작을 때예요. 0을 갖고요. 그 다음에 S 0이 K의 원소고 S 0이 K의 원소고 S 0이 K의 원소고 이런 것들이 다 K의 원소일 때가 K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이거 자체를 여기서 말하는 K라고 말하면 이 K가 모든 자연수를 포함하니까,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이것들은 자연수의 원소니까 얘가 정확하게 뭐랑 같다라는 의미냐면은 자연수의 집합과 같아진다라는 의미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까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이거 말고 독립적인 다른 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놓은 거가 있을 수 없다라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한 줄밖에 없다는 거죠. 두 줄, 세 줄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한 줄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 증명하려면 덧셈이 필요하잖아요. 덧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A 더하기 0은 A예요. 오케이. 0은 더하나 마나한 수다. 두 번째는 A 더하기 SB는 S의 A 더하기 B랑 같다라는 거죠. 이 정의도 쉽지 않은 정의예요. 왜냐면은 귀납적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 한번 풀어 써볼게요. 그 덧셈의 성질들을 보면 좋은데요. 앞 페이지에서 이 1번과 2번을 만족하면은 덧셈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정리해보면요. 먼저 A 더하기 S0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A에다가 S0를 한다는 얘기는 이 먼저 2번을 적용하면 SA 플러스 0이 돼서 또 1번을 적용하면 0은 더하나 마나한 거니까 S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만 볼까요? A 더하기 S0란 얘기는 SA란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연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어요. 그리고 S0는 여기 0 다음에 S0겠죠. 그러면은 A에다가 S0를 더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SA라 그랬죠. 요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에 A가 시작점이고 0에서 S0를 만든 방법처럼 이동을 시켜주면 그게 바로 A 플러스 S0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도 봅시다. A 더하기 SS0 해보면 1번, 2번은 계속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SSA.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A 더하기 SS0라는 것은 A라는 것에다가 A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0에서부터 SS0로 가는 것만큼 두 칸뛰기가 되겠죠? 두 칸뛰기만큼 A로부터 시작해서 두 칸뛰기를 한 결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A에다가 SSS0를 더한다는 것은 A로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 값이 0으로부터 세 칸 뛰어서 얻어진다면 이 합의 결과는 A로부터 시작해서 세 칸뛰기를 해서 얻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평행이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페아노 공리를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페아노 공리계에서 말하는 자연수는 자연수와 같은 대수적 성질을 가지는 집합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 줄로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는 무한집합이다라는 뜻이고요. 요즘 수학용어로 말하자면 셀 수 있는 무한집합이 되는 거고요. 또 페아노 공리계에서 말하는 덧셈은 평행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것은 A가 시작점이고요. B는 0에서 B만큼 건너뛰기 한 것만큼 A로부터 건너뛰기 해라 이 얘기라는 거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수학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1 더하기 2를 2라고 증명한다고 혹은 커피잔과 도넛이 같다고 수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말들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오해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은 자연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수의 집합들이 덧셈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고 그리고 커피잔과 도넛이 같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그러면 같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같다라는 것과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이나 정의나 맥락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